2학년인데 벌써 중1 수학 끝냈어요. 옆집에는 중3인데 고1 수학 한다네요. 선행학습형 사교육. 공부도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제 학교 진도에 맞는 제철학습으로 공부하는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설익은 선행학습보다 맛있는 제철학습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후 단계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숙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요?